네, 최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최 씨가 처음부터 미르재단 돈을 빼돌리려 한 정황 드러났습니다. 최 씨가 사무부총장으로 앉혔던 김성현 씨는 최 씨가 출연금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 비율, 보통 재산 비율을 압도적으로 높였다고 진술했습니다. 장영욱 기자입니다. 2015년 10월 청와대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과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, 정경영 관계자가 모여 미르재단 설립을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 사무부총장은 재단 기금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보통 재산의 비율을 당초 10%에서 80%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고 이틀 뒤 관철됐습니다. 김 사무부총장은 오늘 재판에서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고 보통 재산 비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할 의도로 목적에 묶여있는 기본 재산 비율을 풀어 보통 재산 비율을 높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. 실제 검찰은 최 씨와 그의 측근들이 기금을 빼돌릴 방법을 논의한 녹취도 확보했습니다. 이 녹취에서 최 씨 측근들은 2015년 7월부터 재단 설립 문제를 논의하며 돈을 어떻게 빼먹지라는 최 씨 지시를 주고받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결국 최 씨가 미르 K스포츠 설립 후 플레이그라운드와 WK 등 자회사를 급하게 만든 것도 재단 돈을 빼돌릴 창구를 마련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해석입니다. 김 사무부총장은 최순실, 차은택 씨와 차명폰으로 연락했고 번호를 변경할 땐 3명이 동시에 바꿨다고도 증언했습니다. TV조선 장용욱입니다.